Thank you.
오렌지라이프 MDRT 정성원 부회장입니다. 어느덧 저희가 다섯 번째 맞이하는 공부방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방송이 안타깝게도 마지막 오렌지라이프 MDRT 공부방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다들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음 달부터는 저희가 신한라이프로 사명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새 단장을 해서 신한라이프 MDRT 공부방으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지금 나가는 영상들이 이제 FHD급으로 거의 이제 나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응원해 주셔서 저희가 회차를 거듭하면서 엄청난 기술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해외에서 좀 이렇게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는 이제 정적인 로키산에서 이제 이렇게 찍었다면 오늘은 이제 미국 금융의 도시인 뉴욕을 이렇게 배경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MDRT 회원들은 매년 6월이 되면은 연차총회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올해는 이제 뉴올리언즈이긴 했는데 안타깝게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버추얼 미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그래서 많은 MDRT 회원들이 미국을 못 가시게 되셔서 너무 안타까워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미국 배경, 이렇게 뉴욕의 맨하탄 배경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은 이제 특집 방송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구독자 500명이 저희가 드디어 넘었습니다. 그래서 500명이 넘은 기념으로 500명 이벤트를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선물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선물이 뭐냐면요. 이렇게 그 스타벅스 33,000원짜리 텀블러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고요. 거의 현금과도 같은 상품권, 여기 3만원 상당의 상품권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준비한 게 있죠.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저는 지금 안 보이는데, 네. 서정우 회장님과 점심 식사권, 네,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 상품은, 저와 함께 이제 커피를 마시는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상품권. 다음 순서는 다봉 김밥집에 있는 야채 김밥 한 줄을 저희가 당첨이 되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은 네, 저희 옆에 오렌지 타워 옆에 있는 한신 타워에서 7,000원짜리 상품권을 자,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룰렛을 돌려서 여러분들 이제 댓글로 이제 많이 이제 그 댓글 올려주시면 저희 강사님들에게 질문을 이제 해주시고요. 그게 채택이 되시면 그 이제 룰렛을 돌려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해당하는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사는 이제 두 분의 강사님 모셨는데요. 첫 번째는 이광국의 관리로 COT 이상의 업적을 하고 계시는 조상희 전임 회장님 강의를 들어볼 예정이고요. 다른 한 분은 공급방 최초로 저희가 ESL을 모셨습니다. 캘리포니아 프로젝트가 추구하는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ESL이면서 지금 현재 시니어 라이언이시고요. MDRT 회원이신 구본혁 ESL님을 모시고 소득구조의 다각화로 COT 같은 소득을 만드는 노하우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는 중에 실시간 채팅으로 많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계속 그 댓글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피드백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강사님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We sang songs with all our childhood friends And it went like this Say, oops, I got none and I'm coming singing bye, bye, bye Hold up, if you wanna go and take a ride with me Believe me, baby, one more time Paint a picture for you and me On the days when we were young Singing off the top of both our lungs On the day we fell in love Fell in love.
보신 대로 첫 번째 출연자는 조상희 전임 회장님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상희 회장님은 현재 MDRT 15회를 달성하시면서 아노롤 멤버가 되셨습니다. MDRT 15회 중 COT 4회를 달성하셨고요. 3W는 106주 달성하셨습니다. 현재는 로얄라이언으로 명예이사 재직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 오렌지라이프 MDRT 회장으로 봉사하신 조상희 전임 회장님을 모시고 오늘은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광 고객으로 COT의 어떤 소득을 만드는 이 과정을 정확하게 한번 들어볼 텐데요. 제 옆에 조상희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조상희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그 오렌지라이프 MDRT 공방 듣고 계시는 저희 많은 그 FC님들 계실 텐데 인사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해로 16년차 FC로 일하고 있는 조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끝인가요? 네. 네, 이렇게 그 저희 강의는 많이 하셨겠지만 그동안 네. 이렇게 그 온라인으로 유튜브라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아마 처음이시지 않을까요? 네, 네. 처음입니다. 소감이 또 남다르실 것 같은데 네. 한번 얘기 한번 해주세요. 무척 떨리고요. 그리고 굉장히 어색합니다. 근데 옆에서 잘 리드해 주시리라 믿고 네.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가 굉장히 사실 기대가 되는데 저는 이제 조상희라는 되게 오래 봤잖아요. 네. 제가 2011년도 처음 연차총회 갔을 때부터 이제 뵀는데 정말 그 남다른 포스가 이제 네. 있으셨던 분으로 저는 항상 기억을 하거든요. 포스요. 예. 네. 네. 그래서 정말 이제 영업도 잘하시고 또 이렇게 저희 2019년도에 회장님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COT를 해온지는 전 몰랐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남다른 노하우가 있으셔가지고 제가 네. 오늘 초대를 했는데 이런 시스템을 갖추시게 된 또 이렇게 고객 관리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 굉장히 탁월하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갖추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서 그 네. 부분을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네. 한 2015년에 있었던 홍콩 경험에서부터 제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것 같은데요. 그 전에도 이제 연차총회나 경험회 그리고 저희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고객 관리 시스템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그 경험회를 통해서 어떤 노하우, 세일즈 노하우들을 많이 들은 그 결과. 지금 현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 경험을 통해서 좀 이렇게 영감이 좀 많이 네네. 있으셨나 봐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관 고객들을 많이 컨택을 하시는 걸로 제가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러신가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 원모직 고객보다 이관 고객 좀 집중하시나요? 아, 그러진 않습니다. 아, 그러진 네. 않으시고요. 똑같이. 네. 똑같이 합니다. 원모집이야 이제 조상희 라연님이라고 하는 어떤 이 분을 이제 알고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소개나 이제 이런 부분들로 많이 만나니까. 네네. 근데 이제 이관 고객들은 뭐 사실 한 달 된 FC나 6개월 네네. 된 FC나 지금 이렇게 15년 이상 MDRT 하신 분이나 네네. 고객이 처음에 느끼기엔 똑같잖아요. 그러시겠죠. 예. 네. 그래서 남다른 이 어프로치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네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일단 이관 고객은 만나면 제 편으로 만들 수 있는데 만나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일단 뭐 많은 분들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명단과 전화번호를 받으면 네. 제 명함을 보내드리게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에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새로 담당을 맡게 된 조상입니다. 라고 이제 문자를 먼저 보내고요. 문자 확인한 걸 보고 이제 오전에 보냈다면 오후쯤에 전화를 한번 드립니다. 아, 카톡 보낸다는 거죠? 네,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네. 카톡이 안 되는 분들, 가끔 카톡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보내고요. 카톡이 확인이 안 되면 문자로 이렇게 보내겠죠. 네, 네. 그래서 전화를 드렸는데 받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받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전화를 받지 않고 저희가 만나 뵙지 않으면 시스템상 담당자가 변경하게 됩니다. 라는 또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열에 8명은 만나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저도 최초에 이제 보내고 네. 응답이 없으신 분들은 사실 계속
연락하기가 힘들었는데 네네. 그 방법을 써보면은 아, 괜찮을 네. 것 같군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카톡을 보내고 또 전화로 하고 또 네. 미팅을 이제 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네. 그렇게 해서 그럼 그분들을 어떤 그 프로세스로 좀 진행을 하시는지 그 부분이 오늘 사실 핵심 포인트인데 네네.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일단 저희 상세 내역을 보게 되는 거죠. 보게 되고 거기에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리뷰 차원에서 만나 뵙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많은 이제 신입분들은 저희 이제 지금 DB 전문가 과정도 있잖아요. 가서 이관을 받아서 뭐 작은 계약을 바로 받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이 있으신 반면에 또 약간의 좀 시간을 둬야 되는 고객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고객들한테 무리하게 작은 계약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컨설팅을 해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초에 미팅할 때 뭐 필요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면 뭐 그냥 네 이런 분들도 있죠. 그런 네. 분들은 사실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집을 보러 갈 때도 아이쇼핑을 하면 그냥 질문이 없잖아요. 근데 이건 부동산 중개업자가 한 말인데 이 사람이 사겠다 안 사겠다를 결정 자기가 알아볼 수 있는 그 기준은 질문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일도 그런 것 같거든요. 저를 만나서 이건 어떻게 돼요? 저건 어떻게 돼요? 질문을 하는 분들은 반드시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그렇죠. 관심이 없는 분들은 그냥 담당자가 또 바뀌는 건 귀찮고 그래서 만나주는 거다라는 의미의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미팅을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그 다음 미팅을 다시 잡죠. 잡게 되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얘기를 그냥 네네네 뭐 이렇게 하시는 네. 분들은 조금 관심이 없는 분들이고 네. 아무래도 이제 제 보험이 어떻게 돼 있어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네네. 계속 질문을 네. 하시는 분들은 추가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또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아젠다를 제가 아젠다를 만들어서 가거든요. 네. 부족한 부분들이 제가 이제 딱 봤을 때 이제 과거의 계약이면 뭐 심혈관, 뇌혈관, 질병 후유장애는 당연히 없을 것이고 그리고 암 진단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암이 저는 기본 1억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아젠다로 페이퍼 하나로 만들어 갑니다. 네. 그래서 하나씩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리죠. 네. 그러면 본인이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생각하게끔 만드는 화법들을 좀 많이 구사를 해서 그러면 얼마가 들어요? 이런 게 질문이 나오면 이제 본인의 구체적인 보장 금액 그리고 보험료가 궁금해지는 분들인 거죠. 네. 그런 분들은 이제 그다음 스텝 계약으로 이루어지는데 관심이 없는 분들은 그 다음 기회를 노려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에 가시기 전에 그 공백은 나름의 노하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고객 관리 시스템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객 관리를 하고 있는 지금 그 어떤 포인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제 고객 관리 시스템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속적인 시스템입니다. 제가 사실 이런 강의를 지점마다 좀 했었는데 아직까지 하고 계신 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2015년부터 했으니까 6년 차가 됐는데 사실 저는 여기서 소개를 많이 받거든요.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은 이 담당 FC가 성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본인 모집 고객이 있죠. 그리고 이관 고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면이 안 나오네요. 예, 예. 가망 고객을 이렇게 그렇죠. 구분해서 관리하게 예. 됩니다. 가망 고객은 좀 제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계속 보여주는 게 좋겠고요. 그렇죠. 원모집은 사실 저를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를 잘 알고 이관 고객은 저를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은 특별히 이제 똑같은 관리 시스템이긴 하지만 전화로 자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험은 가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중요한데 관리를 잘 받으시려면 일단 저를 만나 뵙고 고객님이 상황이 어떤지를 제가 알아야 합니다. 관리를 잘 받으시려고 보험을 드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라는 설명들을 많이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그 이관 고객들한테는 사실 뭐 선물도 잘 안 드리는 분들도 있고 달력도 잘 안 보내드리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분들도 좀 특별히 선물을 좀 보내드렸어요. 작은 선물이에요. 큰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선물을 받은 고객 중에 한 분이 저는 FC님에게 해드린 게 없는데 저에게 왜 선물을 주시나요? 그럴 수 있죠. 물어보신 분들도 어떤 있습니다. 선물을 주신 거예요? 명절이었고 명절인데 이제 작은 이제 육아 한 박스를 보내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되물으셨어요. 그래서 아니 고객님도 이관 고객이시지만 제 고객이나 마찬가지고 제가 관리하게 되는데 당연히 제가 드리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도 본인 다시 리모델링 하시고 소개를 주변에 계신 분 두 분을 소개해 주신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 제가 보내드리는 그런 시스템에 다 이제 들어와 있는 거죠. 근데 약간 컨셉을 좀 달리해서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그분이 조금 이렇게 법인 네, 대표님이나 뭐 이런 분이셨나요? 아니면 그냥 일반 분이셨나요? 아, 사업가시긴 하셨는데 보석 디자인하는 회사에 작은 개인 회사셨어요. 그래서 그 대표이시긴 하셨지만 법인은 아니셨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네. 그러면은 그 다음 뭐 핵심 어떤 포인트가 또 있으신 것 같은데 그 그렇죠. 다음은 또 뭐가 있으실까요? 네. VIP 관리와 일반 관리를 좀 나눠서 해야 되겠죠. VIP 관리라고 하면 아무래도 저에게는 가장 큰 또 핵심 고객이시기도 하고 이분들에게는 좀 이제 명절 선물이나 그리고 이제 좀 주기적으로 찾아뵙는 그런 시스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제가 관리하고 있는 총 가망 고객까지 하면 1,000명이 조금 그렇죠. 안 되는 숫자인데 이분들을 매일 제가 만나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 전체적인 고객 관리 시스템의 핵심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전화나 미팅으로 계속 유대관계를 지속한다. 이게 핵심이지만 VIP 고객은 좀 그 기간이 좀 짧은 거죠. 아, 1년이 자주. 아니라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뵙거나 식사를 하거나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고객과 이제 VIP 고객 요걸 나누시는 어떤 기준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떤 네. 기준으로 일반 고객과 VIP 고객을 나누세요? 일단 법인인 분들이 VIP시고요. 자산가들 그리고 계약고를 좀 크게 하신 분들이 제 VIP 대상이시겠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다음 또 이제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어떤 흐름의 가장 기본은 제가 이제 세미나나 이런 것들 통해서 느꼈던 영감은 제가 고객을 관리한다라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고객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관리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줘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전에도 메시지를 보내고 제가 뭐 그 뭐죠 옛날에 월간지나 이런 것들을 제작했었거든요. 네. DM. 네, DM이요. 그런 것도 보내긴 했었는데 사실 누군가한테 받은 메시지를 보내고 어떤 영혼이 없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고객이 정말 필요했을까라는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고객은 저한테 저는 보험이고요. 보험인이고 보험을 가입한 건데 보험에 대한 기본 지식 그리고 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펀드로 운영이 되면 펀드에 관련된 지식 이런 것들이 더 고객들이 필요한 정보가 아닐까 고객이 관리받고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관리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네. 원하는 그러니까 어떤 고객 입장에서 이제 보는 거네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많이들 이제 그렇게 못 하시거든요. 아, 네. 그렇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관리하고 네. 내가 관리하는데 왜 뭐 소개 안 해줘 이제 이렇게 되는 네. 경우가 많은데 아, 네. 아, 고객이 원하는 관리를 해주자 이제 이런 부분들. 네. 아 그러면 어떤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식으로 좀 관리하시는지 좀 사례나 뭐 이런 시스템들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 시스템을 그러면 한번 볼까요? 네네. 저는 한 달을 4주로 나눠서 이제 문자를 보내드린대요. 이게 이 제일 중요한 거는 셋째 주, 넷째 주에 보내드리는 문자지만 첫째 주, 둘째 주를 보내드리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주는 메시지가 인간에게 뭐 뇌의 인식이 가장 빨리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주는 그냥 인사 문자 뭐 그런 문자 형식으로 보내드리고요. 둘째 주 월요일에는 모바일 매거진을 보내드린데 저희 회사에 있는 오늘을 통해서 오늘 메시지를 예. 보내드립니다. 셋째 주에는 보험을 가입하셨으니까 보험에 대한 정보를 보내드립니다. 보험금에 대한 내용 위주 내지는 신상품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보내드리게 되는 거죠. 예. 넷째 주 월요일에는 경제금융 브리핑을 통해서
제가 일주일간 내지는 한 달간 여러 가지 어떤 정보들을 함축해서 그래서 펀드의 시그널은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저렇게 하시는 분이 그래도 간간이 좀 있지 않나요? 없으신가요? 아니면 그 FC님들이요? 네, FC님들 많으시겠죠. 네. 많으시겠죠. 근데 저도 이제 이렇게 월요일마다 문자 보내는 FC들을 많이 또 네네. 보고 실제로 저희 이제 유튜브 저희 채널 중에도 이제 나와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네. 계셨는데 네. 저렇게 이제 주차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분들 처음 봤어요. 아 그런가요? 네. 아, 네. 그러면은 저런 식으로 이제 1주차, 2주차 이제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예시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째 주는 이제 올해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인데요. 그냥 네. 첫째 주는 그냥 인사예요. 저 여기 잘 있습니다. 당신의 담당자 조상희는 잘 제자리에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내 인사 문자고요. 그 2주차 메시지를 보시게 되면 오늘을 통해서 좀 약간 문장이 좀 긴데 그 약간 인사 형식보다 좀 길게 지금 현재 현재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녹여서 문자를 보내드리고요. 셋째 주에는 네 보험 숨은 보험금 찾기라는 텍스트로 나가지만 보험에 대한 내용과 보험에 대한 어떤 상식 뭐 이런 것들을 위주로 보내는데 제가 셋째 주 넷째 주 월요일 대기 전 주말은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합니다. 아, 그러세요? 고심을 많이 하고 그때 이슈가 이제 이번 주는 제가 이제 셋째 주가 되는 거잖아요. 네. 월요일 날 문자를 보낼 때 쿠팡 화제가 있었는데 그런 걸 약간 녹여서 어떤 문자를 보내드려야 고객분들이 전화가 오게 만드나. 그러니까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항상 고객에게 전화를 드리잖아요. 고객이 전화 오게 만드는 문자. 그래서 문장이나 어떤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보내는지를 고심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나가는 문자 내용을 대략 좀 네.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아직 준비 중인데요. 네, 지금 2주의 이슈가 가장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좀 인식이 큰 것들을 좀 이슈를 통해서 만들고 있는데 이번 주는 화재 건으로 해서 그리고 7월 6일부터 뭐 다중이용업소가 무사고 사실 확인 보험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의무적으로요?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올 1월부터 법이 바뀌었는데 그 해당되는 보험이 나온 게 보험 상품이 6월 이번 달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기간이 짧다고 해요. 지금 7월 6일부터는 이 보험으로 무조건 다 바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손해보험 쪽. 네, 손해보험입니다. 네, 저희는 손해보험을 통해서도 생명보험을 이끌 그렇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모든 다중 이용 업소들은 이미 소방 그 관계된 곳에서 레터를 받았어요. 그래서 네. 보험을 바꾸는 문의가 오는데 그거하고 연계돼서 하면 좀 더 추가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상해에 대한 보험도 들 수가 있는 그렇죠. 거고 예. 결국엔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중차대한 사건이었잖아요. 그럼 사망 보장에 대한 이슈도 더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네.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 주차 내용도 한번 보여주시면. 네. 마지막 주차는 이제 저희가 펀드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공시율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공시율과 비교를 해도 펀드를 많이 선택을 하시죠. 근데 펀드는 사실 관리가 중요합니다. 네. 이거야말로 관리가 중요하죠. 근데 제가 어떻게 하세요? 라는 거는 사실 뭐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게 보낼 수가 없어서 제가 시그널을 드리는 거에 대한 이유를 위해 설명을 좀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달 아니면 이 주에 여러 가지 경제 동향, 전 세계 동향에 대한 텍스트를 좀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펀드를 이런 식으로 유지하는 걸 권유드립니다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펀드 얘기하셨는데 그럼 그 투자 권유된 그 펀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변액 펀드? 아, 변액보험. 그렇군요. 변액보험을 그럼 요즘에는 어떤 식으로 펀드 라인업이나 지금 시황을 어떤 식으로 지금 보내셨는지도 좀 네. 알려주세요. 지금은 이제 국내주는 아주 순수 인덱스 위주의 소량으로 좀 퍼센테이지 좀 작게 가져가고요. 미국 쪽으로 좀 많이 포지션을 두고 있고요. 중국 쪽 있었던 분들은 다 미국 쪽으로 좀 전환해서 지금 갖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조금 이렇게 다양하게 좀
펀드를 이제 구성하시는 편이신 것 같네요. 네네네. 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고객 관리를 뭐 지금 한 15년, 16년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하신 거잖아요. 네. 처음부터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죠. 네.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어떤 강의 그리고 세미나 이런 걸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가치관들을 좀 조정을 하게 됐고요. 이런 연차총회나 어떤 세미나들은 굉장히 저한테 굉장히 좋은 영감을 많이 줬습니다. 네. 그래서 고객관리 시스템은 재정비하는 시기가 2015년이었고 15년부터 그 이후부터 준비를 하고 세팅을 해서 이제 고객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지 지금 6년 차고 그렇죠. 제가 COT를 한 지가 4년 됐으니까 어느 정도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흐름이 맞아 떨어진 상황이네요. 이렇게 이제 고객 관리하고 한 2년 정도 지나면 이제 COT 할 수 있는 건가요? 아, 네. 그렇게 그렇다고 말할 수는 네. 없지만 가능성은 네.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를 한 6년 정도 하셨는데 네. 이런 고객 관리를 통해서 또 네네. 이제 생각지 않은 인연으로 이관 고객들하고 네. 좋은 결과가 나온 사례가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사례, 아주 많습니다. 네. 많습니다. 그 저희 가장 VIP 고객분들이 사실 이관 고객이세요. 그리고 그들과의 첫 만남은 사실 뭐 별거 아니었습니다. 뭐 그냥 정말 잔뜩 화가 나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왜 화가 나 있죠? 글쎄요.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런 예. 거죠.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연금 개시가 필요해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고 제가 찾아뵙는데 제가 한 2시간 동안 혼났던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뭐라고 하셨던 이유는 담당자가 자주 바뀐다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뭐 대신 사과드리면서 죄송합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일단 그분은 제가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뭐 미안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뭐 저는 제가 그 회사를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한 미팅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분은 제가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면서 그분 좀 디테일하게 좀 만나 뵀어요. 두 달에 한 번씩 만나 뵀던 것 같아요. 그 뒤로. 그리고서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그렇게 보험이 많으신 줄 몰랐거든요. 네. 예, 제가 만나 뵀던 장소도 화주 외곽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자산가인 줄 몰랐는데 보험이 47개가 있으시더라고요. 그제서 1년 지난 다음에 오픈을 하셨어요. 월납도 그럼 상당하게 했겠는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하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제가 추가 계약을 뭔가 얘기를 할 줄 아셨던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 근데 제가 이거 정리하세요. 끝 이렇게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미팅을. 그랬더니 좀 약간 의아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뒤로 이분이 이제 법인 전환을 하시면서 제가 그 법인 전환을 도와드리고 그런 여러 가지 세팅 작업을 같이 이렇게 함께 해드렸던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 뒤로 이제 월납 2천 정도 보험이 들어왔던 월납 2천이요? 네. 종신보험으로요? 종신보험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뭐 나눠서 들어왔지만 대단한데요? 네.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혹시 예전에 그 썸머 그 2등 네. 하셨을 때 맞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분 엔드 또 다른 이관 고객이 또 같이 이렇게 그 달에 그 계약을 그렇게 해주셔서 네. 이관 고객에 대한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여러분들 잘 보셨죠? 이관 고객만 이렇게 잘 컨택하고 관리하셔도 충분히 여러분들 MDRT, COT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방송 계속 하고 있는데 댓글창에 이제 질문들을 계속 올려주시면 네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질문들 저희가 채택할 텐데 저희 이제 그 스태프분들도 질문들 추려주시면은 이제 좀 골라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남다른 이제 월별 미팅 이제 이런 월별마다 이제 그 고객들을 아까 아무나 다 만나진 않는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순환하면서 1년에 한 번 이상 만나려고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던 네네. 것 같은데 그 어떤 스케줄로 좀 만나시는지 좀 그 네. 부분도 얘기해 주세요. 네네. 화면에 보여주시면 네. 다음 페이지. 예. 아 이게 아닌데요? 이게 아닌가? 예. 그 앞에 그럼 여기는 그 텍스트가 없나 봅니다. 네, 텍스트가 없나 봐요. 네. 1월, 2월은 주로 VIP 고객 위주로 만나겠고요. 그리고 3, 4, 5, 6 이렇게 좀 월을 정해서 제가 고객들을 만나 뵙는데요.
3, 4월은 법인 고객 위주로 만납니다. 좀 정기 주총회도 하셔야 되고 결산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1, 2월과 좀 연계돼서 3, 4월까지는 법인 고객과 VIP 고객을 주로 터칭을 하고요. 그리고 5월부터 8월까지는 종신보험 가입한 고객들 리스트를 뽑아서 부족한 네.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것 보험금 청구에 대한 어떤 그 궁금한 사항이 있는지 전화나 미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9월부터 12월은 저희가 변액 고객들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펀드 변경을 제대로 제때제때 하고 있는지 네. 가끔 보면 이제 적립금은 그대로 두고 투입금만 변경하는 고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변경하면 수익률이 좋았을 뻔한 고객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 또 직접 찾아뵙고 변경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하는데 뭐 한 분이 변액도 들고 종신도 들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약간 교차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12월을 12월을 이렇게 나눠서 미팅을 좀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뭐 월별로 좀 계획을 해서 그 달에 이제 가만 고객 그 만나야 되는 고객들 리스트를 좀 네. 정리해가지고 아 네네 그런 그렇죠. 식으로 저는 항상 투두 리스트를 제가 작성을 하고 있고요. 너무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놓치는 고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고객들을 다 이렇게 제가 체크를 해가면서 어디까지 됐는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걸 제 저만의 어떤 양식으로 투두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만나는데 네. 생각날 때 대부분 네. 계약할 사람만 생각을 하게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걸 표현하기 전에 고객들을 터칭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야 나오는데 네. 하나 배웠습니다. 투두리스트 작성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객 미팅 시에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지 그 부분도 좀 설명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항상 아젠다를 갖고 갑니다. 이 미팅을 제가 주도적으로 이끌려면 제가 이끄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아젠다, 내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법인 고객들을 처음 터칭할 때 하는 거라서 예시표를 보여드린 건데요. 일반 고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텍스트만 달라지는 거죠. 뇌혈관, 심혈관이 부족하다. 그리고 운전자보험이 없다. 예를 들어서 뭐 그 암보험이 지금 현재 현저하게 낮다. 이런 것들 텍스트로 적어서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고객분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미팅이 제가 주도하는 대로 이끌 수가 있고 네. 생각보다 길어지지 않고 짧고 그리고 제가 얘기한 내용을 다 전달하고 나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고객 미팅을 이제 그렇게 준비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조상희 회장님 하면은 이제 법인 계약도 이렇게 되게 많이 하시고 또 그 네. 모임을 통해서 또 네네. 많은 그 고객분들을 이렇게 유치하는 걸로 유명하신데 모임 영업에 모임 네. 영업에 좀 노하우를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제가 많이 후배들님들과 말씀 나눴던 것 중에 모임 영업에 대한 얘기도 많은데요. 제가 16년 차 FC인데 거의 15년 동안 모임을 지속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갖고 있는 풀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모임을 통해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이제 부딪혀가면서 배웠던 거죠. 그때는 뭐 어떤 노하우를 알려준 분도 없거니와 나이도 좀 지금보다는 젊었으니까 그렇죠. 경험치도 없었고 네.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아주 능수능란 하겠죠. 근데 30대부터 하신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때는 30대도 별로, 모임 가면 30대가 그쵸. 별로 없었어요. 네, 제일 막내일 텐데. 네, 막내였죠. 네. 요새는 막내이고 싶은데 막내가 아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모임을 통해서 가만 고객 풀을 계속 확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모임에서 뭐 역할들을 조인문화 총무를 맡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그 내용 중에 하나는 그 안에 FC들이 몇 명이냐 그렇죠. 뭐 몇 분이나 오시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여지껏 해본 결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 회사가 있죠. 여러 회사가 있어도 네. 제 고객이 있습니다. 제 고객이 있고 뭐 40명이 왔다고 40명이 다 제 고객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고객을 가리거든요. 양질의 고객을 만나셔야 되니까 제 고객이 반드시 있고요. 제가 매년 이거를 빠지지 않고 하는 이유는 사람을 상대하는 스킬을 배우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 모임이라는 것을 1년에 한 번씩은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 그 지금 방송 보시는 FC님들이 질문해 주신 거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좀 그
여쭤보고 네네. 이제 그렇게 강의를 마무리할 텐데요.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지금 조태현 FC님이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질문을 많이 하는 고객들이 그래도 네. 관심 있는 고객이고 네네. 그분들이 계약을 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분들을 어떤 클로징하는 꿀팁. 아, 꿀팁이요? 꿀팁. 꿀팁이요. 네. 클로징하는 본인만의 어떤 본인만의 예, 어떤 네. 포인트. 네. 이제 질문을 많이 하게 되면 질문한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죠. 이제 보장이겠죠. 보장. 그러면 저는 대부분 이제 그 자리에서 1안, 2안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항상 클로징할 때는 1안, 2안을 얘기합니다. 네. 2안은 좀 큰 금액과 큰 보장을 말씀드리겠죠. 네. 그리고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된다. 2안에서 결정을 하시는 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드리면서 1안, 2안 범위를 넓게 주지 않습니다. 네. 선택 범위를. 그러니까 왜냐하면 질문에 대한 결과가 도출이 돼서 이제 클로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땐 1안, 2안으로 항상 클로징을 A안 아니면 B안. 그렇죠. A와 B 법칙이네요. 네. 네. 그렇군요. 한 가지 질문을 좀 더 드리면 법인 상대로 보험 설계할 때 제일 관심 있어 이제 하는 부분 어떤 걸 이제 제일 관심 있어 하느냐 이 부분인 것 같고 법인들이요. 예예. 예. 세금 같은 경우에 절세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네네. 법인은 굉장히 방대한 정보가 필요하고 상식이 필요한 그런 컨설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초에 미팅을 해서 뭔가 이 회사에 이제 저희는 분석을 다 하고 가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회사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어떤 예를 들면 정말 흔한 계정 과목에 안 쓰는 세무적으로 좀 불리한 가지급금을 쓰는 업체들도 있거든요. 그런 업체들은 거기에 맞게 또 세무사랑 이런 미팅을 하셔서 이런 결산 전에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클로징을 하는 거라서 그거는 이제 조금 케이스, 다르죠. 아,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일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두 질문이 좀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그래도 이제 답변을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 오늘 이제 나오셔가지고 조상희 전임 회장님이 이제 오늘 되게 이제 귀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질문하신 두 분께 저희가 추첨해서 이제 상품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제 상품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상품들인데 저희가 이렇게 그 화면에 보시면요 조상희 회장님이 한번 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을 한번 돌려주세요. 그러면 네, 이렇게 툭 돌리면 이렇게요. 이렇게 쑥 내리시면 아, 되거든요. 그렇죠. 첫 번째 조태현 FC님 스타벅스 텀블러 당첨되셨습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제이라고 하시는 이제 예명을 쓰시는 이제 FC님 네 돌리겠습니다. 네. 많이 돌아가네요. 네. 예, 한신타워 7,000원 식사권 네, 저희가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네. 저희 그 스태프분들이 잘 챙겨서 보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나오셨는데 어떻게 그 재밌으셨나요? 아, 네, 너무 잘 리드해 주신 결과 네. 잘 마무리된 것 같고요. 네.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사실 이 문자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꾸준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꾸준함, 네. 지속적인 시스템. 꾸준한 것이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가장 위대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런 꾸준한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책과 많은 정보들을 계속 습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FC님들이 이 시스템을 자기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도입하셔서 더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자리에서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이제 첫 번째 강사님 모셨고요. 자, 잠시 후에 이제 저희 두 번째 강사님 모실 텐데 저희가 지난 6월 11일에 FTF라고 하는 이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행사 영상 잠깐 보시고 두 번째 강사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6월 11일에 FTF 행사를 이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저희 운영진들과 이제 퍼스트타이머 50분을 모시고 정말 오랜만에 오프라인 행사를 저희가 진행했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았다고 기대 이상의 행사였다 이제 이런 좋은 피드백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좋은 행사들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모실 강사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번 강사님은 구본혁 ESL님입니다. 구본혁 ESL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에 입사하셨고요. 현재 MDRT 4회 달성하신 회원이십니다. 현재 부지점장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열심히 영업을 하셔서 시니어 라이언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3W도 50주 하셨고요. 2W도 50주, 1W는 100주 달성하셨습니다. 현재 MDRT 회원이시지만 COT 이상의 소득을 달성하셔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해주실 텐데요. 구본혁 ESL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ESL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유튜브로 처음 이제 나오셨는데 이제 저희 지금 방송 대치에서도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네.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치 지점의 구본혁 ESL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 방송으로 이렇게 처음 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지금 떨리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좋은 강의가 될지 좀 준비를 하면서 지금도 되게 많이 떨리는데 네, 어쨌든 제 강의 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영업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편안하게 그렇게 네.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또 이렇게 그 유튜브라고 하는 이제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렇게 출연을 하셨는데 네. 또좀 새롭죠? 예, 네. 일반적인 강의랑 그래서 그 소감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대면 강의가 안 되고 저희가 이제 그 온라인 강의로 이제 본사에서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보다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게 오히려 더 방송국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네, 앞에 스태프분들도 다 보고 계시니까, 이게 무슨 방송 촬영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너무 떨립니다. 네. 네. 그 구본혁 ESL님이 저랑은 이제 SM 동기시잖아요. SM 위임이 언제 되셨죠? 2017년 11월에, 그쵸. 11월에 이제 저희가 돼서 그 용인에서 연수를 이제 같이 받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쭉 성장하셔서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로 또 이렇게 시행되고, 이런 과정 중에 최적화된 소득 구조를 좀 만드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맞습니다. 때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소득 구조를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뭐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매니저다 보니까 ESL의 소득이 있고요. 그다음 두 네. 번째로는 저희 이제 조인워킹을 통해 그 쉐어를 해서 그 쉐어하는 그 조인업 소득이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시니어 라인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영업해서 제 영업 소득 이렇게 세 가지의 소득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저희 이제 MDRT 연차총회를 가게 되면 그 외국에 계신 분들도 이제 GA에 있다 보니까 본인의 이제 영업소득과 이제 전체 팀으로 하는 소득 이제 이런 등등이 이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먼저 이제 어떤 부지점장으로서의 소득 네. 이 부분을 어떻게 만들고 계시는지 이 부분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부지점장 소득은 저희 팀원들이 이제 열심히 영업을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저희 이제 오버라이딩인데 저희 이제 SL 그 장표 안 뜨. 네. 다음 장표 좀 넘겨 주시겠어요? 네. SL 그 저는 부지점장 저희 팀원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갖고 있는 것도 뭐냐면은 권리소득입니다. 이제 내가 이 팀원들을 케어하고 아니면 혹은 내가 이 FC를 뽑음으로써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소득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워렌 버핏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이제 워렌 버핏도 잠자는 동안 계속 돈을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안 그러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시점은 이겁니다. FC로서 영업을 하는 거는 영업으로 소득을 만드는 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전에 이제 조상희 이사님도 이제 영업을 하시는 그 이사님으로 나오셨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영업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래서 저희 팀원들 팀이나 아니면 제가 리크루팅을 할 때도 예전에는 리크루팅을 하면 그냥 저희 매니저가 다 소득을 가져갔었는데 지금은 매니저가 소득을 가져가지 않고 이제 개인이 소득을 가져가면서 훨씬 더 나의 소득 부분에 일부 이제 권리 소득이 생기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아, 권리 소득이라는 표현을 네. 쓰셨는데 네. 권리 소득이 어떤 소득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부동산을 소유함으로써 매달 받는 월세 소득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권리 소득입니다. 일하지 않더라도 네, 일하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는 소득. 네. 아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과거랑 지금은 좀 많이 다르잖아요. 네. 지금 어떻게 좀 다른지 좀 설명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거에는 이제 리크루팅을 FC가 리크루팅을 하면 사실 FC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FC가 팀을 만들어서 매니저, 그러니까 예전에 SM이 됐을 경우에만 그 이제 FC들이 받는 소득의 일부를 이제 권리 소득으로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뭐 가장 FC가 리크루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13%, 그다음 GSL 같은 경우 이제 두 명의 리크루팅을 하게 되면 이제 18%. 그다음 이제 SSL이 되시면은 네 명의 리크루팅을 하셨을 경우에 19%.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부지점장 ESL이 되실 경우에는 25%의 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SM하고 지금 현재 ESL은 역할이 조금은 다른 것 같은 느낌은 들거든요. 네. 어떤 차이가 좀 있어요? 과거에 저희 이제 SM은 이제 SM이라고 하면 예전에 저도 매일 교육을 받았던 게 SM 롤입니다. SM 롤에서 이제 SM은 많이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그다음 이제 영업적인 부분에서 이제 필드에서 FC들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준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뭐 교육적으로 부분이 좀 많았었고요. 이제 이 캘리포니아가 되면서 ESL 구조로 바뀌면서 제가 이제 좀 다시 시니어 라이언으로 복귀하고 영업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필드에서 FC들을 하나하나 더 잡아줄 수 있고 제가 영업하고 있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선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FC들의 선배가 돼서 과거에서는 좀 앉아서 사무실에서 많이 교육을 했다라면 지금은 조이너킹이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필드에서 실제로 영업하고 있는 사례들이나 아니면은 그거를 동행을 시켜서 그런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약간 이제 ESL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멘토와 멘티 어떤 이런 관계에서 멘토의 역할이라고 네. 좀 네. 근접하다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런 그 ESL들의 어떤 소득 구조라든지 이런 팀을 만들고 싶고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오버라이딩 소득을 만들고는 싶지만 리크루팅이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팀원들을 모으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되게 어려운데 어떻게 그러면은 그 리크루팅을 하시는지 네. 이제 그 부분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예전에는 리크루팅 대상을 찾아다녔습니다. 리크루팅 대상을 찾고 아니면 혹은 이 친구가 일을 하면 참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그 친구한테 상당히 올인을 했었는데 지금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그거는 제가 계약 받을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랑 동일한 역할이었습니다. 계약 받을 사람 당연히 찾으면 없죠. 네, 그래서 지금의 리크루팅 방식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뭐 가능성을 다 열어둔 상태로요. 그다음 가장 제가 많이 이제 고객들
그 고객들 위주로 제가 리크루팅 하는데 그 중에서 경력 단절이 된 여성분들 뭐 그 전에 좋은 경력을 갖고 계셨지만 이제 결혼이나 뭐 육아로 인해서 이제 경력이 단절되고 어느 정도 소득이 필요하지만 시간적인 자유로움이 좀 크지 않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리크루팅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기본적으로 제가 아무래도 일할 사람을 찾다 보면 제 지인들이나 아니면 혹은 제 지인들의 소개를 통해서만 리크루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하지 않았고 지금은 다양성을 열었는데 가장 큰 원이 이관 고객입니다. 네. 네, 이관 고객은 저를 FC로서 만났기 때문에 제가 일하고 있는 모습들만 보셨고 그다음 그분들이 바라봤을 때도 제가 FC로서 가장 그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관 고객들한테도 많이 리크루팅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또 그분들이 지금은 거의 대다수 리크루팅 돼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관 고객이 가장 많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득 대비 지출이 높은 고객을 제가 이제 하는데 이건 어떤 분들이냐면요. 좀 위험한 층 아닌가요? 소득 대비 지출이 높은 고객은? 네. 근데 보시면은 능력이 좋은데 능력은 되게 좋으신데 소득이 낮음으로써 그 능력을 인정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낮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지출이 높다라는 거는 정말 많이 버시는데 많이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지칭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기본적인 것만 쓰는데도 워낙 소득이 낮다 보니까 이분들이 갖고 있는 그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소득이 낮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리크루팅을 이제 저희가 제안을 하게 되는데 화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되게 간단합니다.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50만 원 저축을 얘기합니다. 50만 원 저축.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버시는데 한 달에 50만 원 저축 못 하시면은 잡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50만 원 저축 못 하시는 분들 꽤 있죠, 요즘에는. 네. 많이 고민을 하시나요, 그런 분들이? 네,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이제 FC 잡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분들도 정말 능력이 괜찮으신 분들인데 일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한테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에 무조건 고민하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래를 얘기합니다. 한 달에 50만 원 저축하면 1년에 600만 원입니다. 네, 600만 원도 못 모으시는 분이 과연 미래가 있을 거냐. 그러면 그런 직업을 계속 갖고 계시는 게 과연 여러분들한테 미래가 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하시고 이제 뭐 배우자분하고 상의하고 실제로 네,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네. 좋은 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뭐 멀리 보지 말고 일단 만나는 고객들 위주로 해서 네. 이관 고객이든지 이제 뭐 어떤 현재 직업을 만족하지 못해서 이제 저축이나 이런 부분이 어려운 그런 고객들을 네. 이제 타겟팅 하신다. 아, 예. 좋은 팁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구본영 ESL님이 갖고 있는 소득 중에 이제 두 번째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조인업 부분이잖아요. 네. 이 부분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조인업 소득 조인업 소득이 있는데 저희는 예전에 저는 처음에 영업을 할 때 혼자 있었습니다. 저희 그 대치 사업 예전에 대치 지점에서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혼자 영업을 시작했고 모두들 말씀하시는 이제 보험 영업은 이렇다라는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만날 사람이 없어지고 이런 것들을 다 겪었었습니다. 그리고 네. 가장 제가 지금 과거에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지금은 생각해봐도 정말 잘못된 고객들한테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대치에서 가장 2015년부터 저희가 조인업킹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조인업에 대한 부분들을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네. 저희 그 당시에 저희가 상당히 많은 FC들이 저희 지점에 리크루팅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리크루팅이 되시는데 작년도 지금 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FC들이 리크루팅이 되셨고 그다음 제 고객들도 지금 타사에 입사를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1200명이 증가했다라고 돼 있네요. 네, 보험 설계사가 전년 대비 코로나로 인해서 1200명이 지금 증가한 상황입니다. 근데 과연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과연 이분들이 얼마나 살아남으실 수 있을까? 그리고 이분들이 과연 또 얼마나 제대로 영업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그 설계사분들이 가장 처음에 특히 이렇게 좀
처음부터 남다르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영업을 시작하시면은 보험 영업 나 보험한다는 얘기를 제대로 하실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선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본인도 인지를 하는 것 자체가 그 내가 혹시라도 주변 사람들한테 좀 불편하게 하지 않는 건지 뭐 이런 상황들을 하다 보니까 뭐 제대로 내가 보험 설계사를 한다라는 얘기를 못 하고 이제 애둘러서 나를 포장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재무 설계사, 위험 설계사 이런 얘기들만 하고 다니시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 이 신한생명하고 오렌지라이프의 그 1년 정착률을 보셔도 거의 40% 네, 미만으로 가고 있고 오렌지라이프는 30%가 안 되고 있습니다. 30%대 막 이렇게. 네. 근데 또 작년 같은 경우 올해 작년에 더 많은 FC들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정착률은 더 떨어지게 될 겁니다. 타사 대비 굉장히 좀 낮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오렌지라이프는 이제 일을 하지 않는 FC들은 이제 정리를 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고 타사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어쨌든 숫자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 FC들을 좀 계속 달고 가는 결국에 비슷한 거네요. 그러면 네. 예. 예, 다음 장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뭐 뉴스에서 이렇게 보셔도 신참 설계사를 피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킬도 부족하고 그 다음 또 이 신참 설계사들이 언제까지 일을 할지 모른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불안정 판매가 상당히 많다라는 이런 뉴스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되게 많이 제가 고민을 했던 거는 이런 이제 막 들어와서 뭔가를 할 수 없는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더 쉽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그 고민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한 명의 시니어, 그러니까 에이전시 체계에서 한 명의 시니어에 수많은 이제 주니어들이 함께 일을 하면서 조인워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저희가 하고 있는 조인워킹의 반대의 역할을 이제 시니어들이 워낙 고객이 많으시다 보니까 네. 고객 관리가 좀 어렵고 계약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밑에 있는 주니어들이 함께 해서 이제 계약 쉐어를 하는 뭐 이런 체계인데 저희는 그걸 반대로 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봤던 건 이겁니다. 기존 FC 분들 특히 일을 상당히 과거에 잘 하시다가 또 뭐 좋은 그 기술을 갖고 계신데 기존에 영업을 제가 이랬었습니다. 제가 영업을 처음에 들어와서 영업을 되게 잘 했었는데 2년차 뭐 3년차부터는 점점 이제 만날 사람도 없어지고 갈 데도 없어진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제가 그동안 쌓아놓은 기술은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고객을 이제 설득하는 방법들, 그다음 고객들한테 상품을 설명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데 이런 저 같은 FC가 이제 막 들어와서 무엇을 할지 몰라하는 신임 FC 이 FC에게 아까 말씀 드렸었던 네. 그 FC가 처음 나가서 어떻게 영업을 해야 될지 모르고 또 하나는 뭐 잘못된 고객한테 이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사전에 제가 함께 나감으로써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계약에 이제 계약에 어쨌든 안정성. 그러니까 저희가 언더라이터로서 가장 안정성 있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는 네, 그런 겁니다. 결국에 이제 기존 FC들은 스킬은 있지만 이제 네. 만날 사람이 없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신입 FC들 같은 경우에는 만날 사람은 어느 정도 있지만 스킬이 네. 없는 이 부분을 네. 이제 서로 이제 매칭해가지고 해결하자 네. 약간 이제 이런 프로세스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그 조인업을 이제 하시고 계시는데 네. 조인업을 통해서 멘티들이 네. 그 FC들이 성공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또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네.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조인업 통해서 이제 성공 사례가 있는데 제가 조인업킹을 데리고 다니는 그 이제 주니어들, 멘티들한테는 항상 처음에 가리키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설계사다. 설계사고 우리는 판매자가 아니다. 우리는 고객한테 보험을 설계하고 우리가 일일이 그 고객들한테 하나하나 처음부터 설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멘티가 지금 팀원들인 거죠, 결국에. 네, 팀원이고 지금 팀에서 성장해서 어느 정도 이제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이제 FC 때부터 함께 성장을 시켰던 그런 FC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용 FC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MDRT고 우수인증설계사. 처음에 되게 만날 사람이
뭐 사람은 많은데 이분들이 이분은 처음에 40대가 넘어서 이제 입사를 하시다 보니까 대부분 유병력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병력자들을 어떻게 어떻게 언더라이팅을 하는지, 그 다음에 뭐 고지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부담보, 그다음 병력에 대한 어떤 처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하셔서 상당히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처음부터 1차 후부터 계속 이제 함께 다니면서 제가 저와 저희 제 이제 1호FC 황동원 ESL과 함께 이제 키워낸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저희 중학교 후배인데 문지영 FC라고 이 친구도 제가 FC 시절에 이제 리크루팅을 했던 친구입니다. 그 2014년도에 위촉을 했고 지금도 MDRT 그리고 우수인증 설계사를 하고 있는 친구고, 이 친구는 지금 법인 영업을 이제 위주로 하고, 이 친구, 정말 이 친구를 뽑아서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법인 영업을 해서 종신보험 월납 3,500만원짜리 종신보험을 받았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난달에도 400만원짜리 종신보험을 받았고 크게 네. 그래서 이제 골프 영업하고 그다음 모임 활동을 위주로 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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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되게 많은 정말 사례가 많습니다. 되게 많은 사례가 있고 지금도 이제 또 이렇게 키우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고 성공을 시키려고 또 저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네,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멘티들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인업 사례가 이제 네. 있으신데 기억에 남는 계약 사례가 좀 있으세요? 뭐 성공했던 계약 사례, 실패했던 뭐 네. 계약 사례 이런 부분들도 좀 알려 주십시오. 일단 실패했던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패했던 사례는 이제 FC 입장에서 실패가 될 수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FC가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던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거였냐면 그 고객을 이제 FC는 어쨌든 이 고객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걸 모르고 이제 약속을 잡습니다. 약속을 잡아서 상담을 하는데 그 고객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만나자마자 너무 표정도 안 좋으시고 약간 이제 보험 설계사를 비하하는 얘기를 계속 하셔서 제가 정말 상담 시작하면 제가 자서를 이제 자서에서 알피를 하는데 상담판을 진짜 한 2분 만에 덮었습니다. 덮고 고객님 제가 이렇게 시간이 많아서 고객님 앞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친구가 부탁을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고객님 제가 집에 들어가셔서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셔라. 어떤 생각을 하시냐. 제가 정말 고객님이 만날 수 없는 그런 설계사를 이 친구가 정말 힘들게 모시고 온 건데 집에 가서서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게 없는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은 제가 들어가고 한 번의 기회는 더 드리겠습니다. 한 번의 기회는 더 드리고 그때 제대로 제 얘기를 들어볼 생각 있으시면 그때 다시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진짜 2분 만에 나왔습니다. 급식에서. 네. 결과가 계속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기분도 안 좋고. 네. FC도 여성 FC였는데 상당히 많이 울고 있었고.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그걸 있었어요. 통해서 좀 이렇게 그 여성 FC는 좀 성장이 됐나요? 아니면 그 이후에 네, 좀 성장을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 네. 또 좀 좋은 기억의 어떤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어제 제가 1시 반 정도 집에 귀소를 했는데 어제 조인업을 했던 사례가 저는 너무나 사례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게 기억에 남는다. 뭐 계약을 크게 한 것도 되게 기억에 남는 것이지만 제가 어제 했던 그 조인업이 상당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 어제 조인업 어떤 거였냐면요. 제 고객이 그 청각 장애우 분이십니다. 목소리가 좀 작다고. 아, 네. 네. 농아인이신데 아무래도 이제 농아인들은 소통이 어렵습니다. 네, 소통이 좀 어려워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고객 관리를 이제 꾸준하게는 하고 있지만 소통도 어렵고, 근데 이분이, 그래도 8년 동안 고객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하셔서 남편분의 이제 보험을, 배우자분의 보험,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싶다라고, 저한테 이제 소개가 들어왔습니다. 네. 추가 계약에 대한 부분이 들어왔었는데, 저희 김보우 FC라고. 네. 김보우 FC 유명한데요. 네. 청각장애. 네. 네. 뭐 청각장애가 있으신 김보우 FC를 제가 대동을 해서 그 친구가 옆에서 이제 수화로 통역을 하고 네, 저는 이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어제 뭐 계약을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을 했었습니다. 네, 가장 기억에 남네요. 어제라 보니까. 네. 되게 훌륭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시니어 라이언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계약 활동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있는 네. 이제 그런 FC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계약과 관련돼서도 본인만의 하고 있는 프로세스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 네. 전
일단 영업활동에서 제가 제일 지금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이겁니다. 그 3대 질병에서 일단은 3대 질병이나 어린이 보험, 그다음 운전자 보험, 그다음 아까 조상희 라이언님이 말씀하셨던 지금 화재 보험들 이런 걸로 가벼운 보험으로 고객들을 터치를 많이 합니다. 특히 어린이 보험, 제가 아이가 셋이 있다 보니까 어린이 보험으로 가장 많은 터치를 하고 있고, 그 어린이 보험으로 이제 가족 보장, 이제 가장에 대한 종신 보험 뭐 이렇게 들어가서, 그러니까 가벼운 보험으로 시작을 해서 결국은 조금 더 무거운 크루징을 하는, 네, 그런 영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넘겨주시면, 네, 영업 그래서 포인트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네. 지금 3대 진단 보험 합법을 제가 이제 하고 있는데, 3대 진단 합법 중에 일단 3대 진단은 어떻게 고객님한테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저희가 갖고 있던 특약들은 뭐 뇌출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급성심근경색증,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더 치명적인 질병에서 지급이 되고, 그다음 암진단금 같은 경우도 오히려 고객들이 많이 받을 수 있고 자주 발생하고 혹은 완치율이 높은 암들은 계속 빼왔습니다.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보험회사가 조금 더 영업이 잘 되고, 그다음 그 재무적으로 운영하는 데 힘들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계속 손해를 줄이려고 했고, 그렇죠. 그러고 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보험을 찍어내서 고객들이 이제 이거를 선택하게끔, 이거밖에 없다라는 선택을 하게끔 했었는데, 지금은 좀 이제 보험회사들이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시대나 아니면은 좀 이제 경영 지표의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지고 저금리 시대가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보험회사가 이제는 고객들의 소리를 좀 많이 듣기 시작하고 있다고 이렇게 고객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네. 고객들의 얘기를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이렇게 소외감으로 제외시켰던 이런 암들을 이제는 일반 암으로 지급을 하게 되고, 좀 더, 중대한 질병보다는 이제는 좀더 가벼운 질병에서도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암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뇌혈관, 그다음 허혈성 심장 질환, 이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계약을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 장표도 한번 넘겨주시면, 네. 네. 포인트를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어린이보험 화법, 요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어린이 보험, 어제 제가 만나뵀던 청각장애 분도 같은 이치였습니다. 어린이 보험, 아이 보험을 가입을 하시고 계신데, 아이 보험에서 10만 원 정도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셨고, 전체 보험료 지출에서 아이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추가로 아이 보험을 한 15만 원, 20만 원 정도를 추가로 가입하길 원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항상 저는, 제가 만나본 고객들은요, 대부분 이제 학력이나 아니면은 소득에 대한 부분이 낮으실수록 어린이 보험에 집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내가 다른 건 못해줘도 이거는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일단 그 생각부터 깨드립니다. 혹시 가장이 잘못되신 거에 대한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다음 보험료의 지출에 대한 부분들을 보셔도 어린이 아이에 대한 보험료 지출이 상당히 크십니다. 그렇죠. 네, 상당히 크게 되어 있고, 본인들은 연금을 못 하시는데, 연금도 가입 못 하시는 분들이 자녀분들한테 연금을 가입해 있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을 이제 보장이 대부분 아빠, 이런 분들 보면 아버지는 보험이 대부분 없습니다. 운전자 보험 하나 운전하니까. 그렇죠. 네,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들을 아버지의 종신보험으로 방향을 틀어드리고, 그다음 이제 어머니도 보통 보험이 되게 적게 되어 있습니다. 뭐 암보험, 실비. 그러면 이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려서, 아이의 보험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또 그렇고 그 높지 않은 그 발생할 수 있는 질병들이 있다 보니까 비용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아이 보험을 리모델링하고, 그 리모델링해서 남은 이제 그월 지출에 대한 보험료를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다시 분산하는 그런 리모델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험을 상당히 많이 팔고 또 고객들한테도 많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네. 결국엔 그러면 어린이 보험으로 상담을 시작을 해서 네. 그 상담을 이제 계속 확장시켜 나가면서 네. 전체적인 뭐 생명보험이라든지 이제 이런 종신보험들로 네. 이제 가족 구성원 네. 전체적인 어떤 이런 클로징을 한다. 네, 맞습니다. 예, 요렇게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런 부분도 지금 어떻게 잘 끌어가고 계신다라고 하시는데 그 부분도 네. 좀 알려주세요.
주택담보대출은 지금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도 주택값이 많이 이제 오르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고객들을 만나 뵀을 때 집을 구매하신 분들 중에 대출이 없으신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 나이 때에는. 네, 거의 없으셨고. 그렇죠. 네. 또 전세를 사신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대출을 어느 정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네. 네.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제 예전에 선배가 한분 계셨는데, 타사에 그 생명보험 주계약 2천만 원짜리 종신보험을 갖고 계셨습니다. 납기를 좀 짧게 10년 납을 하셔갖고 보험료를 좀 그래도 좀 많이 내고 네.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강하게 리모델링을 권했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납기가 짧기 때문에 이거 끝내고 나 아직 젊으니까 더 하자, 나중에 하자, 지금은 좀 힘들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좀 뒤로 물러섰습니다. 물러서서 이제 그랬는데 이분이 집을 사시고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운전을 하시다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암진단고 그랬어요. 사망보험 2천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그걸로는 대출금을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배우자분도 아이 육아를 하고 있었고 이분도 경력 단절 여성인데 좀 신용이 좀 좋지 않으셔서 그 대출을 승계하거나 이럴 수 없는 상황이라서 되게 급매로 집을 팔았던, 네, 결국 돈이 거의 남지 않았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를 보고 그때부터 좀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사례로 많이 말씀을 해 주시겠네요, 네, 이 고객들에게. 사례를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그다음에 이분 이 제가 이 보통 이제 주택담보대출 화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객들한테 쉽게 접근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접근하는 거는 대출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집을 이제 구매하셨는지 자택에서 상담을 하게 되면 혹시 이거 집은 직접 구매하신 집이신지, 네, 자가신지 자가신지 전세인지. 아니면 뭐 전세를 하고 계신지 한번쯤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요즘에 자가가 많으세요. 워낙 또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집을 좀 무리해서라도 좀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근데 이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거 대출은 다 있으시죠? 그럼 대부분 다 대출 받으실 수 있는 만큼 다 그렇죠. 받으셔서 네, 집을 구매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그 집에 도면을 보면서 도면을 이렇게 그려놓고 아니면 혹은 네이버 통해서 그집 도면을 띄워놓고 화장실만 이렇게 동그라미 칩니다. 동그라미 치면서 이것만 고객님 집입니다. 나머지는 은행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고객님 지금 대출이 보통 20년, 30년 정도 납부를 하실 건데 혹여라도 이때 어떤 중대한 질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장의 유고가 됐을 때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비책은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그러면 이제 고객들이 아무래도 사망보험금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좀 비싼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제가 특히 30대, 40대 분들한테는 20년짜리 네, 정기보험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대출금에 따라서 얼마 정도 뭐 1억, 2억 뭐이 정도 준비하셔도 30대가 2억 준비하시고 20년이면 상당히 저렴합니다, 보험료가. 그래서 그 보험료를 보여드리면 뭐한 3만 원, 5만 원, 5만 원 이내에서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고객들이 관심을 그때부터 갖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도 있네요, 괜찮네요, 라고 말씀을 하시고 관심도가 어느 정도 나올 때 그때 제가 해지환급금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이 상품은 지금 해지환급금이 나중에 소멸되는 정기보험이고 네. 저희 고객님 이거보다는 좀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사망보험금의 일부는 좀 환급을 받을 수 있게 설정을 하고 금리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왕 저축 다 저축을 하시는데 계속 남는 돈은 없으시고 계속 저축을 하시는데 적금은 드시는데 그 부분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는 오히려 종신보험으로 가시는 건 어떨까요? 네. 그러면서 용감종에 제가 해지환급표를 보여드립니다. 네. 그러면 대다수 계약을 하시는데 정기보험으로 계약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네, 그렇구나. 정기보험 계약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좀더 제가 얘기했던 부분에서 이해를 하시고 좀더 소통이 잘 되신 분들은 또 흔쾌히 이제 종신보험으로 계약 체결을 하십니다. 네. 네. 자, 이제 그 강사님의 그 영업 노하우를 저희가 이제 많이 들어봤는데,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김보은 FC님, 정말 리크루팅 하고 싶은데 불안하다라는 이제 마음을 가진 후보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불안하다는 게 어떤 관점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직업에 대한 불안감이 아닐까요? 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내가 과연 누구를 만나서 보험 얘기를 할까라는 그런 불안감이 더 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과연 사람들한테 보험 얘기를 잘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은 제가 이제 리크루팅 얘기했을 때 제가 과연 어떻게 보험 얘기 누구한테 할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인데 그때 저는 제 고객 리스트를 보여드립니다. 제 고객 리스트 지금도 열어보면 한 건수로 한 1,900건 정도의 계약이 있는데 그 리스트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요. 이거 제가 혼자 관리할 수 없습니다. 제가 관리할 수 없으니까 함께 같이 오셔서 좀 관리를 좀 해주시고 반대로 저희 아까 조인업킹 얘기를 드리면서 약속을 잡으시고 같이 활동을 하시면서 제가 조인업을 해서 추가 계약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FC가 쉐어를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이 쉐어를 통해서 이제 자신감이 올라가게 되면 본인도 혼자 영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리크루팅이 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들어와서 교육을 받으시고 또 본인이 주변에 타겟을 하다 보면은 이분들이 제 이관 고객이나 아니면 제 고객들로 영업을 하신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네. 그렇군요. 그 한 분이 더 이제 리크루팅에 관련된 질문을 아무래도 이제 ESL님이다 보니까 네. 리크루팅 쪽으로 이제 관심을 많이 보여주시는데 그 후보자들 중에 교육비에만 포커스가 있는 후보자가 있다. 이런 분들을 어떻게 그러면은 이제 얘기를 하시느냐. 네. 네. 되게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게 제가 저희도 되게 많은 이런 분들이 계신데 교육비 네. 그냥 저희 밖에 1차 아니 첫 달 교육 받으면 나오는 그 교육비만 받고 그렇죠. 가시려는 분들이 네. 계시죠. 저희도 그런 분들은 이제 뽑지 않아야 됩니다. 사실은 뽑지 않아야 되는데 교육비에 관심이 가지시는 분들도 일단은 그분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돈에 욕심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벌고 싶은 욕심이 있으신 거고 그분들이 저희 오렌지 라이프의 교육 시스템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반드시 대면 교육을 이분은 교육을 받으시게 하셔야 됩니다. 대면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교육을 받는 한 달 동안은 출근을 시킵니다. 출근을 시켜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베네핏이 있는지 그 다음 앞으로 어떤 성공을 할 수 있는지 그걸 대해서 보여주시면은 오히려 이분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정착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끝으로 그 ESL님이 좀 이렇게 저희 이제 유튜브를 보시는 많은 FC님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아까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영업에서 제가 어느 정도 진짜 정말 잘하시는 네노라는 뭐 로얄라인들 뭐 이사님들처럼 영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리크루팅이나 아니면 조인워킹에 조금 더 집중을 했었던 거고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정말 능력이 좋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정년 능력이 좋으시지만 뭐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적고 그 다음에 혹은 내가 어떤 FC를 한 명 뽑아서 그 FC와 함께 성공의 길을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반드시 누구든 한번 리크루팅을 한번 해보십시오. 리크루팅을 해서 그 FC와 함께 성장을 하다 보면 저처럼 나중에 매니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을 FC로만 만들지 마시고 저처럼 뭐 리크루팅 그 다음에 조인워킹 이걸 통해서 다각화시켜서 돈을 좀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중간에 이제 그 화법 하나를 빼먹었는데 그 대리운전 화법이 네네네. 또 가지고 계신데 네. 제가 그 부분을 좀 놓쳤습니다. 대리운전 화법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네. 마무리할 텐데요. 어떤 네. 거죠? 전 시간 관계상 좀 잘렸는 줄 알았습니다. 네. 네, 대리운전 화법은 다른 건 없고 이겁니다. 이거는 고객들을 조금 이제 몰입을 시켜야 됩니다. 고객들을 몰입을 시키는 과정에서 저는 그 얘기를 합니다. 고객님 혹시 지금 친구가 차로 집에서 한 5분 거리 정도에서 맥주를 한잔 하자고 합니다. 집에 들어가는 길에 맥주 한잔 하자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뭐 좀 할 얘기가 좀 있다. 그러면 뭐 누구든지 갈 겁니다. 그렇죠. 뭐 집에 들어가는 길이었고 그러면 제가 거기서 고객님 친구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맥주 작은 잔으로 한 잔 딱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집까지 가는 길을 거의 한 10년째 다니는 길이고 그 안에 10년째 단 한 번도 음주 단속을 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고 그 다음에 맥주 한 잔 정도 마셨기 때문에 나는
별로 사고가 날거나 이런 나는 음주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이 들기도 합니다. 고객님, 이런 경우에 고객님 혹시 운전을 해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대리운전을 부르시겠습니까? 네. 근데 갈등을 하겠네요. 네. 네. 이제 여기서 고객들이 갈등을 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이냐면요. 음주의 단속이나 사고가 경험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대리 부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게 어떤 효과냐면 저희 보험으로 놓고 보면은 아프셨던 분들은 보험을 든다고 무조건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근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요. 그냥 해서 가죠. 뭐. 그 정도인데요. 뭐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대리기사님이 한 분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객님, 집까지 가시는데 제가 모시고 더 드리겠습니다. 대리비 2만 원입니다. 근데 가시다가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그냥 대리비 저 주시면 되고요. 음주 단속이 있으시면 저를 주시면 되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정말 대리 그 가는 동안 사고도 없고 그 다음에 단속도 없었다면 제가 다시 만 원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대리운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죠. 네, 무조건 하는 거죠. 자, 저희 상품이 이런 상품이 많습니다. 뭐 저희 치매보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일부 종신보험들 이런 보험들이 나중에 다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중간에 어떤 사고가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걱정하는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 때는 그 혜택을 받으시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반대로 네, 다시 낸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래서 조금 더 고객들한테 뭐 나중에 환급되는 부분들을 쉽게 설명드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화법입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이렇게 두 분 또 이제 댓글로 저희 질문을 이렇게 참여해 주셨는데 두 분에게 또 선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본혁 ESL님이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게 돌리셨는데 스타벅스 텀블러 당첨되셔서 저희가 첫 번째 질문해 주신 누구죠? 김보은 FC님, 예, 저희가 보내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닉네임이 영문이에요. 모셋이라고 했던 분이 이제 교육비 질문을 해주셨는데 한 번 더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신타워 7,000원짜리 식사권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주말인데 또 가족들과 함께 보내셔야 되는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MDRT에서 종종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두 분의 강사님들 저희가 모시고요. 주옥 같은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조상희 전임 회장님은 이관 고객을, 지금 15년 차 이상 되셨던 되신 분인데 꾸준한 고객 관리로 이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MDRT를 넘어서 COT를 4회째 하고 계시는 이런 꿀팁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많이 적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구본혁 ESL님은 다양한 소득 구조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등록은 MDRT신데 COT 이상의 소득을 지금 만들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팀을 구성하시고 개인 영업까지 잘할 수 있는지 많은 노하우를 공유해 주셨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소득구조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고요. 향후에 저희가 영업을 계속 열심히 하는 부분도 좋지만 이런 그 조직을 통해서 수입을 얻어 가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팁이니까 여러분들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다음 달 7월 8일 9일은 MDRT 데이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오프라인으로 찾아뵐 예정입니다. 코로나 방역 수칙 때문에 400명 정도만 저희가 모시고 이제 등록하신 분들 더케이 호텔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은 이제 한 달 공방 건너뛰고요. 저희는 이제 7월은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8월은 세단장을 해서 신한 라이프 공부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달 더케이 호텔에서 MDRT 데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8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2021 MDRT 운영위원회 회장 서정우입니다. MDRT 운영위원회의 가장 큰 행사인 MDRT 데이가 7월 8일에서 9일
양일간 더케이 호텔에서 진행됩니다. MDRT 고유 문화인 나눔과 공유 속에서 초심이라는 주제로 우리들의 가치와 영업에 대한 태도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을 세계 최고로 바꾸는 질문이라는 주제로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마이크로소프트 이소영 박사님, 자율주행, 인공지능, 하늘을 나는 UAM 시대의 미래산업을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의 투자적 관점을 이야기해 주실 화이트자증권 고태봉 센터장님, 가상이라는 뜻의 메타와 하나의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인 메타버스에 대해서 변화하는 흐름을 잘 설명해 주실 강원대학교 김상균 교수님, 이렇게 멋진 외부 강사님들과 오렌지라이프에서 가장 핫한 FC님들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다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하루에 200명씩, 이틀 동안 선착순 400명만 참석 가능하오니 빠른 신청 부탁드립니다. 7월, 8월에 있을 썸머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MDRT 데이 참석이 필수인 거 아시죠? 아래의 유튜브 설명란에 있는 링크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8일, 9일 더케이 호텔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